팀 모두 만찢남들. 네, 만화를 찍고 나온 분들입니다. 아니 근데 두 팀이 워낙 평소에도 사이가 좋으시다고 들었어요? 평소에도 사이가 좋으시다고 들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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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이제 그나마 주현이 형이랑은 그나마 인사도 자주 나누고 했었던 네. 것 같아요. 어, 저 리노 번호 있습니다. 아, 아 근데 그 제가 핸드폰이 초기화돼서 번호를 바꾸면서 아니, 네. 주현 씨 번호만 따로 지우신 건 아니에요? 충분히 그런 아니, 가능성은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. 네네. 아니요, 진짜 아니에요, 진짜 아니에요. 저도 개인적으로 케빈 형이랑 또 제이콥 형도 아는 사이인데요. 아는 사이다. 친하다는 표현도 안 하네요. 사이적 거리두기를 여기서 하시네요. 제대로 거리두시네. 네. 사실 두 팀 모두 우리 외국인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. 저랑 필릭스 둘 다 호주 심지어 같은 시드니에서도 왔는데. 오 마이 갓, 시드니. 저 토론토에서. 토론토. 2015년쯤에 왔었어요. 저는 2016년에 왔습니다. 아, 4년. 필릭스는 혹시 한국명이 있어요? 이용복이라는 이용복입니다. 이용복 선생님. 네, 이용복. 제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 주셔가지고요. 어떤 뜻으로? 영어로 표현하면 dragon scent, 용의 향기. 용이라는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용이 되어라. 용복이. 그래서, 네. 그럼 뉴도 이름이 지금. 전주에서 와가지고 뉴라고 지었습니다.